미스페이스 두 번째 챌린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2차 챌린지는 그린 컬러의 식물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요. 지난번 1차 그린 컬러 스터디 챌린지를 수강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적용해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은 클래스나 챌린지 합류하실 때 알아서 재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붓은 화실에서 6년 전쯤 제작한 붓인데요. 붓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담채붓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함께 사용되는 이 선붓은 이번에 새로 리뉴얼한 붓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민스페이스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그림에 활용되는 이앞 화선지나 문진, 그리고 접시 등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원래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난 챌린지 때는 스터디형 챌린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컬러 스터디 위드 그린이라고 해서 초록색군의 색 배합을 어떤 색깔들을 어떤 배합, 어떤 조합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챌린지였습니다. 사실상 클래스 위주로 진행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클래스와는 또 별개의 커리큘럼으로 스터디형 챌린지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챌린지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그색 조합 플러스 배합의 양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컬러링북 과제를 따로 드렸는데요. 그 모든 것을 수강 완료하신 분들은 이번 2차 챌린지가 조금 더 재미있고 색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합류하신 분들이 2차 챌린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2차 챌린지 첫 번째 이미지는 네잎클로버입니다. 1차 챌린지 수강하신 분들은 익숙한 이미지인 만큼 지난번 배웠던 컬러 스터디에서 배운 조합으로 한번 응용해 보세요. 처음 합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색상표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할 색은 황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색은 황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녹초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담채붓으로 황초와 황을 적절히 섞어서 베이스로 만들어 줍니다. 붓의 베이스란 분모 전체에 묻혀서 전체의 색감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클래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챌린지는 이미지를 따라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화법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분모 전체에 베이스를 충분히 묻혀준 뒤에 붓끝으로 녹초를 농도 짙게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접시 엣지 쪽에서 붓끝으로만 살짝 블렌딩 해주시고, 붓끝을 종이 위에 고정한 상태에서 붓의 배를 엉덩방아 찍듯이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포인트는 늘 세로 녹여서 묻혀준 다음에 역시 가볍게 터치.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베이스에 물이 충동치 않을 경우에는 붓을 헹구지 말고 붓을 눕혀서 그대로 접시 위에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포인트는 늘 세로 녹여주세요. 줄기는 그냥 그리던 붓으로 가볍게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날리지 않는 선으로 가볍게 툭. 클로버의 무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홉은 사용해줄게요. 호분의 농도는 굉장히 짙게 해서 선붓에 충분히 묻혀주세요.
이때 클로버는 젖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발목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클로버 무늬를 그려줄 때 가로선으로 그냥 쓱 그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잎사귀의 결대로 그어주게 되면 훨씬 더잘 그려 보이게 됩니다. 베이스에 가볍게 녹초 섞어서 가운데 인맥 쭉 그려줄게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지만 기왕 무늬를 해준 것처럼 가볍게 해주면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다른 색으로 한번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황태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로는 역시 녹초 사용하겠습니다. 붓끝을 고정하고 가볍게 툭 반복합니다. 줄기는 쓰던 붓으로 그대로 가볍게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선붓에 호분을 묻혀서 무늬 그려줄게요. 무늬는 반드시 잎사귀가 마르기 전에 해주세요. 클로버 챌린지 마치겠습니다.